안녕하세요. 좋은 아침 함께하는 아침 3분 공감입니다. 어느 날 문득 내가 서 있던 자리가 낯설고 위로 밀려들 때,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한 번쯤 보고 싶어라고 해보세요. 그러면 정말 소중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. 어떤 말을 어떻게 하느냐는 어떻게 사느냐가 결정되어지는 것 같습니다. 짙어가는 가을 단풍이 예쁜 것처럼 말에도 단풍이 예쁘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. 멋진 가을날, 활기차고 행복한 불금이 되시길 응원합니다.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! 아침에 함께하면 참 좋은 글. 오늘은요, 당신의 소중한 말 한마디입니다. 한 번쯤 사랑해 라고 해보세요. 그리하면 정말 사랑할 수 있습니다. 한 번쯤 보고 싶어 라고 해보세요. 그리하면 정말 소중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. 가끔은 내가 있어 행복하지? 라고 해보세요. 당신 때문에 정말 행복해질 겁니다. 가끔은 힘들지 않느냐는 안부전화 꼭 해보세요. 그리하면 그 사람 당신 때문에 살고 싶어질 거예요. 그리고 어느 날 문득 내가 서 있던 자리가 낯설고 외로움이 밀려들 때, 당신도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. 당신이 뿌린 씨앗은 당신만이 거둘 수 있으니까요. 글 구성 윤정근, 낭송 이온겸. 오늘의 노래, 봄, 여름, 가을, 겨울이 부릅니다. Bravo, My Life.
찬란한